올라가서 같이 겁니다. 같이 올라가서 위로. 네. 네. 올라가시면은 지금부터 우리 감독님이 찍어드립니다. 큰아드님도 올라가세요. 같이 어머님 옆에서 아버지 옆에서 부를 겁니다. 깜짝 놀랐네. 우리 엄마 왜 그래? 갑자기 칼을 들고 있어서 나 놀랬잖아요. 네. 자, 김수환 선생님의 다시 한번 공연을 축하드리면서 하나 둘 셋 한번 부를 겁니다. 하나 둘 셋. 우와. 자, 손을 뽑아주세요. 손을 뽑아주세요. 뽑아주시고. 자, 어머니 아버지 손 잡으시고. 자, 칼을 잡아주세요. 자, 아직 자르지 마시고 두 분 아드님도 손, 칼을 갖다 손을 같이 잡아주세요. 네. 네, 여러분들. 자, 케이크 커팅할 때 다시 한번 큰 박수 좀 부탁드릴게요. 하나 둘 셋.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자, 음식 드시는데 앞에 잔이 있죠? 잔이 있죠? 잔에다가 술이 됐든 음료가 됐든 좀 채워주시고, 저기 잔에다가 여기 뒤에 계신 분들도 좀 갖다 한 가지씩 갖다 드려. 얼른 형 올라가세요. 이제 건배하고 가셔야지. 어디 가셔야. 예. 종이컵에다가 음료수 뭐 따라뜨거. 자, 여기 계신 이제 우리 뒤에 계신 분들도 한 잔씩 받으셔야 돼요.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잔치가 끝나고 나면 남는 거는 사진밖에 없고요. 네, 오늘 돌아가서 각설이 그 새끼가 다른 사람은 술 다 주고 우리는 보리자루처럼 소음만 났다 소리가 들으면 안 되니까. 네. 자, 한 잔씩. 자, 뒤에 받으세요. 받으셔갖고 높이 잔을 들어주세요. 네, 뒤에도. 자, 여기도요. 네. 잔, 며느님 잔 없죠? 저기 이모님 잔 받으셨어요? 네. 예. 왜냐면은 딱 봐서 사진 찍을 때 봐서 잔만 안 나와봐 아주 내가. 다 들어야 돼. 안 드신 분 없죠 이제? 다 들었습니다. 자, 높이 잔을 들으시고 우리 큰아드님 아버지의 생신을 축하한 의미에서 건배 한번 크게 해주세요. 네, 아, 네. 아버님, 어머님의 고열 마저 건배! 이야, 시키잖아. 어떻게 잘하냐 우리 큰아버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옆에 계신 가족분들은 들어가셔도 되고요. 우리 큰아드님, 작은아드님, 셋째아드님 나오시고 며느님 나오시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 밑으로 내려오세요. 어디? 큰아드님 나오시고 둘째 아드님 셋째 아드님 앞으로 나오세요. 아, 그래. 어? 엄마 아버지 뒤에 딱 서서 이제 버팀목이 되는 거야. 근데 안줘야? 응, 안줘라고. 근데 아버지 엄마 살아가시면서 아버지가 엄마한테 평생 뽀뽀 몇 번 해줬어요? 안 해줬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뽀뽀의 시간이 가져줍니다. 네. 그런데요, 앞에 계신 여러분들, 지금 이 노래가 나오는데 이 노래에서 뽀뽀라는 노래가 나올 때마다 뽀뽀를 해야 되는데 몇 번을 했는지 맞추는 분들에게 돌아가실 때 제가 우리 JW 컨벤션 웨딩홀, 예? 화장실 무료 이용권을 드릴게요. 뽀뽀를 몇 번 하는 거 제가 맞춰보자고요. 자, 아버지 여보세요. 뽀뽀뽀 할 때마다 뽀뽀를 하면 돼. 엄마한테 사정 없이. 알았죠? 자, 준비됐어요? 여러분들 다 같이 박수 함께 출발합니다.
그렇게 좋을. 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은요, 이번에는요, 이제 퇴장을 해야 돼요, 퇴장. 네. 어머니, 아버님이 퇴장을 하셔야지만, 저희가 이제 또 지금부터 노래도 하고 춤도 추고 놀 수가 있어요. 그쵸? 근데 어머니, 아버님 거기 서 있으면 놀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오늘 특별한 날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좋은 자동차를 세대를 준비를 했어요. 네. 최고의 S클래스 에코스 한 대. 신형 마티즈. 그래도 뭐니뭐니 해도 오픈카가 제일 좋죠. 그쵸, 어머니? 오픈카 용달차 한 대. 이렇게 해갖고 제가 세대 자동차를 준비했는데요. 자, 아버지가 원하는 자동차에 올라타시고, 엄마가 원하는 자동차에 올라타시고, 자, 자동차를 타시고, 이제 붕붕해서 정문으로 나가시면 되는데, 네, 넘어진 게 며느리가 뒤에서 받쳐줘요. 네. 네? 자, 손을 흔드시면서, 자, 퇴장식을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어머니, 아버님, 지금부터 퇴장을 합니다. 여러분들, 큰 박수와 함께, 자, 자동차에 올라타십니다.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어느 자동차? 아! 서로 싸우네, 에코스에. 예. 에코스에 타시고, 용단을 타시고, 마티즈에 타십니다. 자, 여러분들, 큰 박수로 받아내 주시죠. 끝났습니다. 지금부터는 우리 아버지가 먼저 나오셔갖고요. 아가, 요거 지금 걷어줘라. 걷어갖고 경품으로 드려 오신 분들 하나씩 가져가야겠다. 필요하시면 갖다. 네,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 엄마는 수도분하네. 네. 그러면은요, 지금부터 이제 노래를 하시는데 하필이면 옆에 방에 돌잡이 하는 시간이라네. 우르르 까꿍 하는데 여기 너무 커갖고 정신이 없대요. 그래서 음악 소리 좀 적게 하게 하죠? 예, 조그맣게 적더라도 이해하시고 한 10분만 적게 하다가 10분 이후부터는 우리가 뒤집어버리고 갈 거니까. 근데 누나 파마 잘 나왔다. 대가리 스타일이 끝내준다. 야, 사자머리. 자, 음악 줘라. 물건 없는 박달재.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어쩌면 노래를 잘해요. 키 사이즈, 몸무게 사이즈, 신발 사이즈는 정확하게 송해하고 똑같네. 우리 엄마는 키 사이즈, 얼굴 사이즈, 몸 사이즈가 전원주하고 똑같고. 다시 한번 멋있게 앞으로 남은 생을 잘 사시라고 박수 한번 주세요. 네. 박수 안 치면 양반들은 부르고 다니는 거야. 네. 고맙습니다. 주저 마시고 편안하게 오늘은 우리 김수환 선생님의 고인에 오셨으니까 부담들 갖지 마시고 편안하게 나오셔갖고 여기 뒤에 오면 이분이 누구냐면 참 궁금할 거예요. 저게 여자는 여자 같은데 저 새끼하고 무슨 관계인가? 인연하고 저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 네. 대신에 14년 전에 한국에 와갖고 큰 뉴스에 한번 나왔어요. MBC, KBS, SBS에 왜 나왔는지 궁금하죠? 북한에서 너무 귀순을 했는데 노래하기 전에 저거 한번 해보자. 18살에 북에서 군대를 갔어요 이분이. 그래서 너무너무 살기 힘들다 보니까 한국으로 도망을 왔는데 한국에 와서 보니까 각설이 공연하는 거 보니까 너무 재밌더래. 근데 한국에 오면은요 하나원에서 교육받고 나면 돈을 3,600만 원을 줘요. 많이도 안 줘. 3,600 주면서 이걸로 너는 한국에서 지금부터 털을 잡고 살아라 주는데 3,600만원 중에서 2,000만원은 조그만 아파트 하나 주는데 보증금으로 끼워서 주고 현금 1,600을 줬는데 이게 매달 주는지 알고 이 돈을 매달 돈을 주는지 알고 이게 서울역에 노숙자한테 다 나눠주고 왔네. 그날 가서 그 저한테 찾아왔어요. 날라라 나 1,600만원이 생겨갖고
서울역에 노숙자 다 나눠줬는데 그 다음 달에 돈을 안 준다 이러는 거예요. 아니 지가 뭐라고 매달 우리나라에서 미쳤다고 지한테 1600씩 주냐? 자, 북한에서 왔는데요. 남자가 군대에서 이제 열병식 할 때 입장식 하는 게 있고 여자가 입장식 하는 게 있는데 그거 한번 먼저 보여드리고 자, 제 노래 할게요. 이리 와봐, 예민아. 와봐, 괜찮아. 그냥 와, 그냥 와. 아, 총이 없구나. 이거 총이라 생각해. 이리 와. 이게 총 좋다. 어? 이리 와봐. 이리 와봐. 괜찮아, 임마. 저기 앞에 서서. 딱 들고. 저쪽으로 가. 아버지 잘 친다니 그 총이 너무 무겁다, 근데. 그치? 잘 봐요. 쬐준 눈을 크게 떠야 돼. 금방 지나가니까. 알았죠? 총간다 준비됐나? 됐나? 윤병호 대답을 안 해. 받들어 축! 아버지 뒤에서 놀래가고 박수 안 치면 그 총으로 다 쏴 죽이뿌리 알겠지? 앞으로 이 가! 근데 오늘의 하이라이트가 또 있네. 남자만 군대 가는 게 아니고 이 여자가 이리 와, 이리 와. 18살에 여자 군인으로 입대했어. 그래서 여자 군인인데 여기 누나 참 잘하겠다. 요번에 하는 거 따라하면 내가 요거 한번 만지게 해줄게. 알았지? 요거 하는 것도 따라해. 자, 종아갖고. 종아나 준비됐나? 여러분들 박수 한번 주시나요? 예. 앞으로 이 컷! 옆에 봐! 다리 봐라, 다리, 다리, 다리. 이거 봐라! 대단히 섭! 요거 지금 한 거 있잖아, 요거. 요거. 누나 한번 해보자. 누나, 이리 와봐. 빨리 와봐. 괜찮아, 한번 해봐, 그거. 아까 봤지? 이야. 세상에 어쩌면 키하고 너하고 똑같네. 가다가 요거 있지? 요거 요거 하는 거 있지? 응. 자 준비 앞으로 이 컷! 안타깝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이야 누나 한번 해보자. 괜찮아. 나중에 집에 가서 그 새끼 이쁜 것만 시키고 못생긴 거 안 시켰다 하지 말고 빨리 와. 아니야 알았어요. 했어요 얘가 금방. 못 봤어? 다시 와봐. 제가 못 봤단다. 이리 와봐. 아니 음악도 넣어줄게. 야 근데 어쩜 이렇게 다리가 짝짝 올라가냐. 한방 걸리면 맞아 뒤지겠다. 야 차렷! 앞으로 가! 세상에. 아니 너무 잘한다. 혹시 직업이 뭐예요? 가정주부요? 출구? 혹시 밤만 되면 사장님 오른쪽으로 돌리고 그거 아니지? 응. 아니면 내가 저녁 자를 테니까 나랑 같이 하니까 같이 하면 딱 좋겠다. 사랑님 하나만 줘라 노래. 사랑님에서 남자만 눌러줘. 응. 디스코 3번 주고. 자 김용임의 노래 하나 올려드리는 동안에 혹시 노래하실 분 계시면은 자 미리 말씀해 주세요. 자 차렷하고 이것도 바칠 줄 알아야 돼. 이렇게 바치고 기억내. 아이씨.
아이고 세상에, 안에도 허블하게 덥네. 앉아서 드시는 거 시원하죠? 하려니까 세상에 국물이랑 국물이 다 흘러나오네. 예? 자, 노래하실 분 계시면은 접수 받아서 편안하게 하셔요. 예. 부담들 갖지 마시고. 자, 우리 저기 우리 둘째 아들 안 되겠다.
저기 이진아 씨 어서 오세요. 멋진 인생으로 들이대겠습니다. 가자. 예!
김수환 씨 네 분 만성 호강 가시고 오늘 오신 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가고 가을이 가고 겨울이 지나
아주 까리 참 잘하고
그래서 나온 말이 있나 보다. 무슨 말이냐면은 부친 개진이라고 세상에 가요 메들리 할 땐 한 장 나오더니 미녀 메들리 할 때 두 장 나온다. 야 가요 여기서 3분간만 보여주면 여러분들 믿으실랍니까? 예? 알았죠? 고장 안 났습니다. 오늘 존나게 놀랐네. 예 가자. 세월
소리 치고 살겠다. 슬픈 목청 어머니의 한숨이었어.
그리고
수고하셨습니다. 자, 오늘 2016년 6월하고 18일 우리 김숫자 환자 선생님, 한창희 여사님의 구연을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 4부쇼 이어집니다. 아버지. 꽃 하나 단단하시고, 꽃 전달해주고, 한 번씩 안아주세요. 사랑합니다. 긴 머리 나들어 은미녀 꽂으시고 옥색 치마 차려입고 사뿐사뿐 걸으시며 우리 아버지 오늘 개 탔네, 개 탔어. 이쁜 생쟁이들도 나와서 안아주지. 저놈들이 평소에도 왜 매일마다 저런 걸 물어줘. 한평생을 살아오신 우리 어머니 아버지, 그날 우리 어머니 아버지 왜 오늘이 고이라니.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오래오래 행복하세요. 긴 머리 빗어내려 가르치고 분단 참 굳게 하고 내 손 잡고 걸으시게 마을 어리 허내선대 우리 어머니 여섯 남매 자식 걱정 남잡을 못 이루고 가시밭길 산을 넘어 살아오셨네. 정말 년 사시는 줄 알았어. 떠나실 날 그날이도 멀지 않아서 어머님은 울었답니다. 건강하시고요. 2016년도 자 하고도 우리 아버님의 고위잔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끝내놨다면 이제 다 끝난 거야. 근데 시간이 남았냐? 아이고
해봐야지. 예, 감사합니다. 이야, 세상에 이름 안 줘도 되는.